자, 이번 시간에는 그 우진플라임 기술교육원의 그 실험 금형 중에 렌즈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렌즈가 지름이 70mm짜리 지금 뭐 렌즈라고 하지만 돋보기죠, 돋보기. 돋보기인데 재료가 원래는 PC인데 저희는 ABS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나타나는 트러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수업을 할 때 ABS로 합니다. 그래서 ABS로 작업을 하면서 제품에 나타나는 불량을 한번 파악하고 또 원인도 한번 찾아보고 또 뭐 된다고 치면은 뭐 문제점 등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완 완화하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출 페이지인데 사출 페이지는 사출은 1단으로 놓고 과분 없이 계량이 지금 뭐 계량 완료 거리가 85mm, 강제 없이 3mm까지 88mm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뭐 우리가 이제 계량량 찾기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실제 계량량 찾기는 해놨다고 치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계량량 찾기를 한다고 치면 뭐 일단 양을 알 수 없다고 치면 양은 알 수 없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1D를 놓고 시작을 하라고 했죠. 1D. 자, 잘 안 보이는데 36mm 계량 완료 거리를 36mm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광대 우퇴 3mm. 자, 계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량이 완료돼서 지금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서 퍼징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해서 계량량을 찾아야 되니까 속도를 뭐 50% 정도 놓으라 그랬는데 전 70만 놓고 가변형으로 해서 지금 사출 한번 해볼게요. 퍼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압도 지금 4mm로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수동 배압 모드일 때 안 쓰겠다. 쓰게 되면 뭐 어차피 뭐 보니까 여기 배압이 4고 자동도 4니까 하나하나 똑같네요. 건조기는 켜진 않았습니다. 제가 건조기 켜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물량 뭐 실버 스트리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사출 한번 해볼게요. 자, 금형 열어놓고 에젝트 한번 쳐보고 천천히. 이것도 보시다시피 저는 뭐 클램프가 수동 클램프가 아니라 마그네틱 형판이라 클램프가 없습니다. 계량 완료 거리는 보시다시피 36.19. 강제우퇴까지 할까요? 강제우퇴만 할까요? 강제우퇴해서 39mm. 여기서부터 사출 한번 해볼게요. 반자동 자치. 자, 그러면 자치고 노즐이 이제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진 사출기는 전동식 사출기에요. 이게 지금 전동식 사출기 T250인데 노즐 전우진은 노즐 전우진은 우진은 전동식 사출기지만 유압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압 실린더가 앞쪽에 위, 뒤쪽에 아래쪽에 안에 있어서 이게 대각선으로 유압 실린더가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쇼트 사출했어요. 지금 뭐 제가 냉각시간은 렌즈다 보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전에 실습했던 걸 한번 볼까요? 실습했던 걸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그래서 수축이 좀 많이 가요.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중력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응? 아래쪽 캐비티는 축 처졌네요. 축 처졌고, 위는 그대로. 짧게 쌓는데 재팅이 나왔네요. 재팅이. 그죠? 재팅. 속도가 빠르면 나오는 재팅.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렌즈처럼 두꺼운 것은 캐비티를 아래 위로 앉히지 않고 옆으로, 그죠? 앞뒤로 앉히는 게 그래도 관성, 중력에 의해서, 관성이 아니라 중력, 중력에 대한 그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샷. 다음 샷을 해야 되는데 계량이 너무 작죠? 그래서 제가 많이 늘려보겠습니다. 60에다 놓고. 수동에다 놓고. 수동으로 계량 한번 시킬게요. 60, 강제 오퇴? 63mm. 63mm에서 한번 섭취를 한번 해볼게요. 계량을 찾기 지금 하는 중입니다. 사출 현장 같았으면 지금 시간이, 9시 20, 아, 여기서 시간 좀 틀리네요. 30분이 좀 넘었는데, 굉장히 바쁠 시간이죠? 굉장히 바쁠 시간인데, 저희는 이번 주가 교육이 사출기업 때, 두 군데, 품질 개선 한 군데, 근데 월요일이라 오늘은, 수업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출기업 때와 금연기업 때. 그래서 시간이 좀 남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중입니다. 계량량 찾기를 했는데, 부족하네요. 60에다 놓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두 번째 샷에 부족해요. 밸런스는 위 있게 좀 더 나오고 아래 있게 덜 나왔네요. 다시 한번 그러면 수동에다 놓고 다시 한번 계량량을 늘려 볼게요. 80.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출을 할 때는 항상 위, 아래, 위에는 뭐 금형의 위치, 에젝터의 위치, 사출, 스쿨의 위치, 뭐 압력, 그죠? RPM, 계량의 RPM, 또 밑에는 공정기록, 한 샷을 하면서 공정기록을 보면서 작업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위, 아래 것들을 잘 확인을 해가면서 사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잊은 게 있네요. 뭐 계량량 찾기를 하면서 원래는 쿠션량 플러스 보압 예상량 해서 위치, 여기 보니까 보압 전환 위치를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20으로 되어 있네요. 원래는 보압 전환 위치는 우리 스크루의 20% 0.2D 정도, 0.2D하고 제품 두께 곱하기 제품의 두꺼운 부위에 곱하기 1을 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잊고 안 했는데 실제는 20에 되어 있으니까 20으로 그냥 쓸게요. 제품에 나타난 불량의 현상만 보기로 했으니까. 자, 지금 보니까 계량량은 95에서 98%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제품상으로 볼 때는, 양으로 볼 때는 맞는다고 하지만 이 렌즈가 수축이, 우리 압축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서 한번 해볼게요. 계량량이 지금 80mm인데 80한 5mm? 최대 거리가 몇인지 일단 볼까요? 최대 거리가 150이니까 90 정도에 놓을게요. 95? 95 정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동에 놓고 계량을 시키고 정제 오퇴 98. 자, 에젝터 오퇴 놓고 스타트. 너무 많네요.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깁니다. 90까지만 할게요. 왜? 지금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설정 시간을 20초 줬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까지
보합처라는 위치까지 20mm 뒀는데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5mm에서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동으로 바꾸고 계량을 시킨 후 냉각시간 좀 준 다음에 그걸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뭐 95에서 98% 찾았다고 해도 되겠지만 렌즈 같은 경우 ABS 같은 경우 압축이 많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수축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계량량을 늘렸어요. 자, 수동으로 그만 한번 열어보고. 아, 양이 많네요. 양이 좀 많이 났습니다. 뭐 제팅 분량은 그대로 나오고, 그죠? 앞쪽에도 제팅이 좀 많이 납니다. 양이 좀 많아요. 다시 한번 90에다 놓고, 90에다 올려보죠. 90에다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사출을 해볼게요. 자, 아직도 못 가네요. 지금 보니까 21.59, 즉 90mm에서 못 갔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줄여볼게요. 잠깐만. 뭐 속도를 올리거나 압력을 좀 더 많이 넣었으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위치, 보합처럼 위치 20mm까지 갔을 텐데 속도하고 압력을 그대로 놓고 양을 좀 조절하면서 계량량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써봐야겠네요. 지금 뭐 양은 충분히 나왔으니까. 갔습니다. 사출 시간이 2.09초. 뭐 충진 시간만 1.2초 정도 걸렸고 관성 때문에 더 갔고 보합자는 위치 20mm까지 갔습니다. 사출이 끝난 이후에 보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뒤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스크루 위치가 사출 끝난 이후에는 조금 20으로 뒤로 좀 빠진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축도 좀 가고 좀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량량 찾기를 끝냈습니다. 계량량 찾기를 끝내고 지금부터는 다단 사출 한번 해볼게요. 자, 20mm 보합처럼 위치 20mm에 놓고 했던 걸 기억하시고 이래다 놓고 우리가 이제 1차는 스프루를 지나서 게이트 앞까지 사출을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91mm에서 관성 때문에 조금 더 간 것 같습니다. 91mm, 딱 맞네요. 88mm에 강제호태 3mm까지 해서 91mm까지 딱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1차 사출을 한번 해볼게요. 1차 사출은 스프루 런너까지다 보니까 87mm? 요 정도로 한번 사출을 해볼게요. 제가 계량 지연 시간을 30초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출이 끝나고 계량 완료 이후에 뭐 한 2, 3초 후에 열리게 하라 그랬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남긴 하네요.
제품이 안 나왔어요. 70ml까지 샀더니, 87ml까지 샀더니 전혀 수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성이 많이 작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이 전혀 안 나왔네요. 아, 속에 막혔습니다. 굳었어요. 거리가 너무 짧았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고 이걸 빼고 다시 한번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